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케이블 했던 걸 다시 할 건데, 일단 다이렉트 케이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설치 기사님들이 이거를 자를 때뭐 가위가 좋다고 하는데, 가위로 일단 잘라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소개하면 이런 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커버가 필요합니다. 커버는 미리미리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선에다 미리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런 가위가 필요합니다. 렌가이라고 하는데 얼마 안 되고, 이런 렌툴이 필요하죠. 렌툴이 필요한데, 저번 시간에 이 부분이 잘 갈리지 않아서 새로 갈았는데,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갈려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갈았는데, 다른 분들이 얼마나 갈았는지 잘 모르니까 그 정확한 그 갈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갈았는지 이제 알수 있겠죠? 좀이 정도, 이 정도로 갈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갈 경우에 이게 그 꼭다리가 빠져나가니까 너무 과도하게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새로 등장한 빨래집게가 되겠습니다. 이 용도는 상상하면 되겠지만, 상상한 그대로 이걸로 선을 펴줄 역할을 합니다.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선이 까져버리니까 살짝 해서 살짝만 하면 되고, 그리고 테스터기. 이상이고, 이제 이거는 커넥터고, 철핀이 없는 거죠. 이걸 설명하면, 일단은 이 철핀이 있고, 철핀이 떨어져 있고, 뒤에는 이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이 올라가서 이걸, 그러니까 선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커버가 들어야 되고, 이 구리는 이제 구리는 이 치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복을 깨뚫고 거기 있는 구리 선과 함께 접합되면서 이제 프레스 되면서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아니면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죠. 일단 돼 있는 걸 보면, 이 구리선이 이 철핀이 아래로 들어갔고, 그 철핀이 이제 그 선을 꿰뚫고 들어가는 걸볼수 있고, 이 커버가 안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밑으로 눌러주면서 이 커버를 잡고, 잡아서 움직이지 않게, 만약에 여기서만 잡아준 데는 나중에 이걸 뺐다 꼈다 할 때는 이게 에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선이 빠져서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 커버가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게 이 정도를 잘라줘야 됩니다. 이 크기는 이 정도 반 정도 생각하면 되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은 이렇게 보면, 선을 보면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게 있고, 그냥 일반 선이 있는데, 이두 선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선이고, 이렇게 보면 다 다른 선입니다. 이렇게 줄이 가 있는 선도 있고, 그냥 파란 선도 있는데, 이 순서대로 배열해야 됩니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선을 잘라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선이 좀 빳빳한 걸로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부드러운 걸로 했는데, 이번 시간에 빳빳한 걸로 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자르고, 네, 잘랐습니다. 잘른 상태에서 이걸 보면 두 번째나 첫 번째가 있는데, 전두 번째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잡아서 올리면 되고, 이 정도 여유있게 두 번째 넣고, 이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면 이제 이 가위를 눌러서 뺍니다. 그러면 여기 흠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 홈을 돌려주면 됩니다. 이게 잘안 잘린 상태인데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고 이 순서는 구글이나 뭐 그런데 검색해 보시면 되고 일단 이렇게 네 줄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는 줄이 가 있고 하나는 그냥 그 색상만 있습니다. 파란색하고 파란색 줄, 곤색하고 곤색 줄, 갈색하고 갈색 줄, 초록색하고 초록색 줄, 감귤색하고 감귤색 줄입니다. 이 순서는 일단 펴줘야겠죠?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펴주면 되고, 이것도 카메라를 대고 하니까 잘안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한번 손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대충 펴지는데, 이 상태가 끝이 아니라, 이거를 일자로 펴야 되니까, 아까 했던, 이거 제가 새로 발견한 건데, 아이디어를 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빨래집게를 잡고 살살, 너무 세게 하면 이 줄이 벗겨지니까, 아마 선배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할 텐데, 이제 선배들은 하겠죠. 또, 이렇게 해서 살살 그냥 손가락을 그냥 대주는 정도 하고 이건 빨래집기는 강하니까 이렇게 쭉 빠지면 이제 일자가 됩니다. 이거 손으로 몇백 개를 할 경우에 혼자 손으로 이거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기계가 따로 있으면 더 편하겠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굉장히 기사들한테는 힘든 거니까 저는 기사는 아니고요. 해서 펴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펴주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익숙하다 보면 금방 할것 같아요. 저는 뭐 기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너무 세게 하면 줄이 이렇게 끊겨 버리니까 이건 안 되겠죠? 해서 대충 다 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그림을 보고 하면 가장 쉬운데 일단은 밑에 있는 부분을 맞춰줘야 됩니다. 밑에가 가장 중요하고 밑에 순서를 안 맞고 위에만 맞춘다면 이게 삐뚤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감귤색이 그다음에 감귤색이 되겠죠. 다이렉트 케이블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놓고 그다음에 뜬금없이 이어 초록색 D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파란색 엉뚱하게 파란색이 나와요. 엉뚱하게 파란색이 나오고 그다음에 파란색 D가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는 갈색 D.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색입니다. 순서를 다시 말씀드리면, 감귤색 D, 초록색 D, 그 다음에 파란색 D.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갈색, D, 갈색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밑을 보면 이게 지금 순서가 맞지 않게 막돼 있는데 이걸 잘 눌러줘야 됩니다. 잘 순서대로 맞게. 왜냐면 나중에 합쳤을 때 이게 순서가 안 맞아서 지멋대로 막될수 있으니까 이걸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이 순서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맞춰줬다면 이걸 모아줘야겠죠? 이렇게 모아주고, 이 모아주다 보면 또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흐트러졌는지, 아니면 순서가 바뀌었는지, 이제 보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아까 바뀌어서 또 다시 해줬죠? 보면, 또 순서가 바뀌었네요. 여기, 그러니까 빳빳한 거는 조금 잘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감귤색 띠, 감귤색, 초록색 띠, 그다음에 파란색 띠, 그다음에 갑자기 초록색 나오고, 그다음에 갈색 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했으면 모아줬으면 이렇게 잡고, 아, 또 이게 잘못됐죠? 얘가 자꾸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서 보면 다시 맞춰주고 예, 이번에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하다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하다 보면 이게 빳빳하게 되면서 이제 자리를 대충 잡아요. 근데 지금 가운데 이빨이 벌어지긴 했는데 보면 색깔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여기다 넣어야겠죠? 이 간격은 이 중간 정도를 그러니까 이 중간 정도를 이거 중간 정도를 이 길이는 여기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중간 정도를 잘라주면 됩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죠. 이 정도를 잘라주면 설치 기사님들이 가위가 가장 잘 잘리고 빳듯하게 잘린다고 해서 저도 가위를 쓰겠는데 이 정도. 처음에는 많이 힘든데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 그러네요. 아무튼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자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반듯한 걸볼수 있는데 이렇게 손을 떼면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집어넣다 보면 또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엉덩이부터 넣겠습니다. 꽉 넣어서 이 끝머리가 끝까지 갔는지 봐야 됩니다. 또 끝까지 여기 보면 이렇게 볼수 있는데 보면 이거는 감귤색 띠고 그다음에 감귤색 있고 초록색 그다음에 파란색 띠, 그다음에 초록색, 갈색 띠, 갈색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맞는 걸 보고, 그다음에 가장 끝까지 갔는지 보고, 이 커버가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이 중간까지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편으로 확인하고. 왜 그러냐면 커버가 만약에 여기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게 나중에 프레스 될때 이게 잡아주지 못해서 여기만 잡아주니까 나중에 이제 찝어도 이 이빨 치아 모양의 구리 핀이 여기 이걸 찍어서 했을 때 이것만 힘을 받지 여기서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잘 빠져서 이제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걸 꽉 껴서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게 하고 아까 봤던 그 렌툴을 보면 여기 영어가 보이고 이 홈이 보이고 여기는 막혀 있는 부분이죠.
여기하고 차이가 많죠. 여기는 많이 훅 빠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넣고 소리가 딱 나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고 이렇게 해서 이걸 손으로 꽉 눌러주면서 이렇게 딱 소리가 나죠. 이번에 제가 고쳐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잘 이걸 고치지 못해서 이게 여기서 물리는 바람에 있는데 눌리는 바람에 코가 눌려서 안 됐었는데 이제 고쳐서 잘 됩니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철핀이 그걸 통과했죠. 선을 통과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핀이 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통과했고 이걸 이제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오늘 넣고 보면 파란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전화선이고 이건 인터넷선입니다. 인터넷선에 넣고 테스트해보면 되겠죠? 일단은 1부터 8까지 순서대로 정확하게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순서대로 가 있지 않고 이상하게 가 있고 다이렉트는 좀 다른데 다이렉트 말고는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걸알수 있고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저 테스트기로 했을 때 정상적으로 되는지 봐야 되고, 이 배열이 정확한지, 이렇게 봐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색깔이 많아서 혼란스러운데, 진한 거를 보고, 그다음에 그 진한 선 옆에 선이 있는 걸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할 때부터 이렇게 줄무늬로 하면 옆으로 스트라이트로 쳐버리면 더 보기 싫을 텐데 좀 애매하게 하고 그러네요. 이상이고 오늘은 뭐 별다른 건 없고 빨래집게를 사용해서 펴는 것과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렌툴 이걸 얼마나 파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추가로 올렸고 그다음에 이상이네요. 별거 없고 네, 힘들었습니다.